이만 무거운데 열 번 자면 한 잡 한 번 잡히고 나머지는 다 떨어뜨리는데 무조건 저기 땅에 떨어지지. 땅에 떨어지면 절대 못 올려. 지금 여기서는 또 어찌 될지 모르니까 한번 해봐야지. 그렇지 않아? 조금만 더 해보자. 해보고 안 된다 싶으면 잡아보지 뭐. 잡아서 진짜 운 좋게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아 이거 어차피 떨어질 것 같은데 파란 거? 다시 잡자. 씨야 뭐 잡냐 너? 공기가? 아 이거 그냥 반.. 누가.. 아 이거 잡으면 무너지겠죠 이거? 아씨 안 되겠다. 지금 그냥 빈 거 잡자. 빈 거 빈 거. 아! 엠빙할 놈이 이거. 자 지금 벌써 700명이 내가 만 원을 아까 냈는데. 자 지금 올릴 게 이제 마땅치 않은데. 그렇지 왔다. 자 보라색 이제 보라 좀 많네. 보라색이 항상 적더라고. 이거 뽑으면 파란색 엄청 많고. 자 자 잘 들어갔거든요. 아 대세에는 영향력이 없으니까. 아, 이 씨알 다시 와. 씨알? 씨알 다시 와. 다시 와. 다시 가자. 자 비가 어떻게. 이거 비 뽑으면 진짜 드라마인데. 저쪽에 있으면 뭐고 이거? 어? 왜 안 움직이지? 그래 보니 좋댔습니다 이거. 뭔가 아우. 끼어가지고 다시 들면 돼. 다시 들. 희망은 있어. 그대로 여기서 그대로 꽂아. 두 손가락 두 개 그렇게 들면 안 되는데. 괜찮아. 지금 올려서 아직 뽑을 게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아까도 제가 올린 거기 때문에 다시 올리면 되죠. 뭐 에이 전망 아닙니다. 손 두 개로 바로 올립니다. 이거 보소 가자 이거. 자 조금씩 1cm씩 아까 전에 그 둥이님도 만원에 1cm씩 올릴 때 했습니다. 자 1cm씩 갑니다. 자 좋음. 아 오른손으로 잡아야겠다. 왼손은 안되겠다. 공간이 많아가지고. 아 말파 신고해야 되겠다. 개짱가네. 자전거가 240만원짜리 네. 잘 나갑니다. 좋습니다. 자 B. 아 이게 내 손으로는 절대 두 손으로 잡아야 돼. 두 손으로. 설마 안돼 한번 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 뭐야 달라 이것밖에 없노. 아 점점 멘토스 나오는 숫자가 좀 아 저거. 근데 지금 만약에 그 턱이 없으면 못 볼 가능성 좀 있겠죠. 운 좋게 줄로 들어가면 뽑겠지만. 턱 끝으로 가야 돼요. 턱 다 없으면. 그러니까 저 끝에 안 가면 자 선생님 추천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하고 나서 1000개 늘었는데. 자 추천도 많이 쌓여주시고 저기 찾기 추천을 또 쌓으시면 그 옆에 기계도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B는 해보고 그냥 이대로 갈 순 없다. 용납하지 않는다. 멘토스가 없어질 때까지 B를 한번 잡아봅시다. 손가락 두 개로? 어? 안 잡히네. 오른손에 힘이 없나? 왼손으로 들을까? 왼손 들어봅시다. 저 빨간 고무가 추우면 네. 마찰력이 좀 아 그렇지. 그리고 좀 추우면 원래 뽑기 잘 안 되고. 오! 실렸다! 아... 한만 더! 한... 네, 한만 더 딱딱하면 된다. 자, 손가락 두 개로. 자, 손가락 두 개로. 공기가 아이씨, 공기 왜 잡냐. 아이씨. 다시 꺼내야 되겠다. 이거를 에이씨 어떡하지. 자 손가락 두 개만 낀 가자. 뭐? 위치가 안 맞네. 손가락을 두 개만 끼어서 잡아보자. 그렇게 잡으면 안 돼. 안 돼! 아니, 아직 16회 남았습니다. 일단, 이게, B가 저쪽으로 간다는 보장이, 가주면 괜찮고, 오, 와. 아, 여기 지금, 홍대 클럽에서, 예. 그 헌팅 한, 그 여러분, 3명이 있다가 저는,
이 방송 보고 지금 여기 온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혼대에서 오셨다고요? 네, 거기서. 네. 여자 세 명 놀다 왔다고요? 헌팅 술집에서 만나가지고 식사하다가 그 소식장님 방송 보고 여기. 오, 그 여자분은 왜 안 갖고 왔어요? 지금 여기 먹고 있어요 지금. 근데 나는 지금 여기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친구분 두 명 더 데려올 수 있냐고 그러길래. 몰라요, 내가 그랬었는데. 근데 우리 시청자님 나이대를 봤을 때는 저보다 훨씬 많은 누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몇요? 7980? 7980인데 나는 거의 누나인데. 두 명은 돌싱이고 한 명은 돌싱. 그러면 이게 좀 잘못 만나면 또 지금 소주를 9병째 먹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가기가 큰일 납니다. 그 잘못하면 파트너 빚이 대상을 상도 받아야 되는데. 됐다, 왔다 이거. 왜 이렇게 안 잡히지? 아까 잘 잡혔는데. 파트너 빚이 되지, 파트너. 파트너가 또 이게 준비. 그거 홍대에서 그 술집 가면 잘 이게 그 잘 됩니까 그게? 근데 내 나이에서는. 네. 출입 자체를 또 거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근데 이거 따라서 우연찮게 가서 보자. 아유. 지금 잘 또 이게 또 들어가기도 힘들구나. 아씨, 이게 안 잡히네 이거. 야, 이거에 진짜 만 원 쓰겠네. 손 두 개로 딱 잡아보고 딱 아까처럼 그렇게 되면 딱딱인데 이게 베스트인데. 오! 이게 많이 흔들거리면 안 되네. 근데 그 여자분, 여기까지 오셔서 저 술 드셨으면 끝장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술 취해가지고 한 번 우길래 그냥. 이렇게 방송 좀, 여기 좀. 보다 가겠다. 좀 쉬었다가 이제 진정이 되면. 도망갈 뻔 못 잡니까? 집에 갔을 것 같은데. 아니요. 오늘 집에 안 들어간다고 하고 친구 3명이서. 헐. 날새기 술 먹고. 호텔 가서 뭐 잔다고. 저 세 명이서. 저 세 명이 친구고요. 그 클럽에서 만난. 클럽 여자들끼리도 이렇게 뭐 잘 노는 언니들이 있으면. 네. 못 노는 언니들이 같이 꽃다리 껴서 같이 놀자고. 그렇게 해서 만난 뭐 그런 여자애들 같은데. 네. 자세는 잘 모르겠어요. 비 더럽게 안 되네, 씨알. 피가. 근데 저 차 타고 갔다 오셨습니까? 저 이제 퇴근하고. 만화? 뭐고? 멘토스 한 개 먹고 힘내야 되겠다. 멘토스 한 개 같이 까 먹을래? 하는 거 까주세요. 맛 좀 보게요. 아니, 요구르트 맛. 예. 아니, 멘토스 먹고 힘 좀 내야 될 것 같아. 너무 많아서. 드셔보시죠. 또 한 개만 더. 딱딱하네요. 네, 주인님 드셔보세요. 이거 먹고 힘내보자. 이거 완전 편해. 맛있는 게 씨앗 파워 나오냐. 존나 거부 안 합니다. 바로 봤습니다. 현부 별풍선 하나도 안 쐈는데 3개월 동안. 와, 요거는 이제 현풍으로. 이거는 이제 수술을 자면 1500개 150개 정도 되거든요. 와, 감사합니다. 이거를 또 현풍 받을 때 좀 잘 되는 것 같더라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시 100개! 나 손발 두 개 잘 안 잡히네. 이건 네 개를 잡아볼게요. 아까 전 두 개 잡으려고 안 되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잡아보자. 씨야. 이것도, 턱 떼면 안 될 것 같은데? 방법이 또 있긴 해. 정말 잡아서, 절로 안 갔겠지? 오늘은 엠천사님이 아예 안 계신가? 자, 늦게 와가지고. 오늘인데, 위치가 안 좋습니다. 오렌지. 와, 맛있다, 근데. 멘토스. 배고파서 그런가? 뭔데? 아니, 턱 때문에 안 나온 거 보소, 이거. 멘토스도 안 나온다, 멘토스도.
아니 멘토스도 절이 안 나오는데. 이거 좀 떨어질 것 같은가? 뭐지? 희한하게 잡았네. 아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말을 비를 못 뽑으면 멘토스 싹 쓰러 갈 거야. 멘토스 다 뽑아갈 거야. 아, 저 비를 뽑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쉣. 나도 근데 오늘 많이 틀렸어. 아, 나는 지금 AB는 왜 이렇게 뭐 안 뽑히냐? 공기갈. 밑에 것부터 먹을까? 확실한 것만 이렇게 보고 싶은데. 왔어, 맨! 비가 이쪽으로 좀 약간 밀리주면 가망성이 생기고, 이쪽으로 안 되고, 가운데 이쪽으로 오면 이제 턱 때문에 무조건 일로 빠지게 돼 있어. 턱이 약간 보니까 이게 더 높네, 오른쪽이. 그래서 잘 안 나오네. 올라가진 않고 왜 이렇게 떨어지노? 또, 슬슬. 아까 잘 올라오더만. 에이? 자석이 있나요? 자, 보라색 멘토스 잡습니다. 슛! 잘 잡았다. 자, 비야, 이쪽으로 좀 밀려봐. 쭉, 적고 높나, 저거? 사장님, 이거, 씨, 조작합니까, 지금? 저쪽에서 자꾸 놓죠, 이거? 뭐 뽑아가게? 아, 땀에. 아, 뽑을 것도 없는데, 지금, 씨, 겨우 잡을 것들이 이렇게 안 나오면 안 되죠. 2차 했던 비가 이래요? 저쪽에 또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누가 다 뽑았다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씨. 2차 때 했던 게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1차에 했던 겁니다, 이게. 이게 잘 나오는 건데 지금 다 없어가지고 바닥을 보이고 있으니까. 아, 현풍 올리는 데는 지대한 공을 했는데 멘토스가 없어가지고 큰일 났네. 한번 흔들어 볼까요? 흔들어? 여기야. 에이? 여기라도 여기 바닥에 세트한가로 풀어버리면 앞으로 쬐겠어. 예전에 신림동에서 그런 거 있었어요. 기계를 하도 흔들어갖고 이게 뽑힌 거예요. 뒤에서 엎었어요. 물건이 다 나왔어요. 헐, 그런데 이거. 사장님 막 빡돌아가고 막 전화하고 막 우리한테 지금 모르는 일이라고 그러고 도망가고. 왔어. 이거 상부한 사람들 이거. 왔다. 불끈만 끌면은 올린 게 이렇게 안 나오냐? 저 뭐냐? 탑을 왜 쌓노? 탑 쏟지 마. 다른 건 안 돼갖고. 탑을 왜 쌓냐? 크게 나왔고요. 자, 노란 거 좋습니다. 야, 비가 점점 질러간다. 야, 이 새끼들 이거 오지게 났네. 그만 좀 놀아. 어찌. 점점 몇 개 나왔노? 자, 많으면 그게. 아, 씨야. 아, 뽑을 것도 없는데 피 지그 때문에 짱나네. 어차피 비를 못 뽑을 멘토스가 없을 때까지 한다. 근데 좀 안 뽑힐 것 같긴 한데 그게 이제 죽은 거 아닙니까? 비 다시 잡아도 되는데 아까 전에 그 엄청 올리기 힘든 거 봤죠? 비 안 뽑히면 헌팅용 손목방 가나요? 간다 1번 안 간다 2번. 아, 돌싱 누나도 무섭기 때문에. 중계방에 얘들 A님 감사합니다. 크로암님 한개 감사합니다. 안 간다 2번입니까? 몇 분이 1번이었습니까? 간다 1번. 1번 거의 안 나오는데요? 어, 1번 몇 개 나왔어? 아, 저 B, 저거, CR 저거. 자, 온다. B, 이걸로 밀어볼까? 쇠로? 오, 저렇게 밀어가지고 뽑으면, 요 앞에 왔을 때, 저렇게 싹 뽑아버릴까? 지금 약간 안을 좀 밀었잖아. 전 한번 해볼까? 술 몇 개 먹었는지. 오우.
이제 발 시려운데? 또 그렇죠. 그 슬리퍼 아닙니까? 저도 발 시려 죽겠는데. 슬리퍼 어떻게? 저도 슬리퍼네. 젊잖아요. 진짜 발 시려. 보라색. 그렇지. 왔어. 좋습니다. 자, 비 내려옵니다. 비 올라온다. 아이씨. 동생 집으로 가려고? 집으로 간다고? 거기 인형뽑기 한대. 아니 난뭐 내일은 그래요, 알았어요. 왜 난리 나요? 괜찮아요. 안 믿으나? 잘됐다. 하하, 탑사 있다. 탑사 있어. 근데 비가 빠질라는데? 야, 이 BCR. 다 차볼까? 분명히 장 무조건 떨어지는데, 이거? 자, 도박을 해보자. 어차피 떨어진다. 술, 이런 씨. 술 더 먹을 거예요? 술. 그래요, 알았어요. 다시 잡아보자. 아까 전에 딱 그거 삐뚤어졌을 때.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안 잡히는데. 돌싱 아줌마 집에 간다네요. 바로 여기 KT 거기 뒤에 우리 사는 모양이에요. 전화국 뒤에. 야, 좋겠다 저거. 존나 안 밀 것 같은데. 야, 비 망한 것 같아. 비를 계속 한번 참을 수는 있는데. 손가락 두 개. 그렇다. 하. 저기 섰을 때는 손가락 두 개. 태워졌을 때는 손가락 네 개. 에이씨, 공기가. 아, 비가 저쪽으로 가지 않는 이상 절대 못 뽑는 것 같긴데. 아, 너무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몇 번만 더 해보자. 세 번 남았네, 벌써? 세 번 남았어, 여러분. 아, 포기 각입니까? 옆에 거 제가 한번 갔다 와볼까? 손가락 두 개. 아, 안 되네. 자, 위에 나왔습니다. 이거 사장님이 진짜 비, 저거는 진짜 빡센 것 같아. 무겁기도 하고. 뭐하냐? 물 잡네, 이 새끼야. 야, 이씨. 어우씨. 멘토스는 오진다. 야, 멘토스. 4번 한번 뽑아볼까, 일단? 멘토스 3. 한번 뽑아볼까?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저쪽 기계 한번 뽑아볼까? 초추전 쌓으시면. 초추전 4,000개 만들어주시면 제가 한번 잡아주실래요? 고맙습니다. 2명이네. 추천 한 500개만 쌓아주시면 제가 옆에 한번 기계 한번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보류. 요거 멘토스 뽑으려면 멘토스는 많이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비가 좀 문제긴 한데. 옆에 한번 가볼까요? 옆에 기계가 뭐 있는지만 보고 봅시다. 비 기계. 와. 여기서 다 내려갔다. 하나, 둘, 셋, 넷. 이건 없고. 아, A2론 있네. A2론 있네. 아, 누워있네. 어제 누운 거기네. 응? 근데 이거 지금 달랑달랑 공점에 두 개 있네. A 뽑기 힘들지만 있고, 3번. 하나 남아있네. 이게 뭐죠, 이거? 자니. 스피커인가? 무드둥?
요거는 저거보다 어 풀인 걸 수도 있어 이게 나. 근데 저 멀리 있을 게 좀 밤이 줄이 있을 게네. 아이씨 오늘 뽑아가네. 뽑아갔나 오늘. 보라시. 만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저거보다 훨씬 안 잡히거든요. 충전기라고? 자, 만원만 그러면 두고. 이게 얘는 아구 힘이 없어요. 아구 힘이 없는 대신 상품이 많았는데 상품이 돈놈이 방금 어우가게한다 아닌가 보네. 얘 한번 잡아볼까? 근데 이거는 애 안 잡힐걸. 저쪽보다 힘이 더 없어가지고. 오? 어? 잡았다. 아, 손만 되진 않겠지. 그림글 수 있고. 에이 드론인데 지금 안 보여. 이렇게 한번 보입니까 여러분? 쓰러졌어 상품이. 오, 근데 힘이 좀 어제와 좀 다르긴 것 같긴 하고. 어 연우야님 100개로 아, 자 100개를 쌓으시기 때문에 또 많은 한판 땡기라고. 아 연우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쌓여진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잡기가. 저렇게 잡으면 안 돼. 아까처럼 딱 끼게 되는데. 저것도 탑이 없어서 이것도 주쪽으로 가야 뽑을 수 있고 몸 가면 몸 뽑는다고 볼 수 있나? 이거는 툭이 좀 낮잖아. 이렇게 낮아야 돼. 이쪽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쪽 편은 지금 안 나왔잖아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저기 3번을 한번 3번을 문을 때려볼까? 오! 어? 어? 아 이것도 무겁네. 와, 저쪽 거에 있으면 무조건 잡았는데 이게 씨야. 이 힘, 기계 이게 힘 없어. 기계가 똑같은 건데 아구 힘을 다르게 나는 대신에 이거는 내판 오 뺐다 지렸다. 아 미치는 오오오오 둥 아 파킹 괜히 찼다. 야 3번이 지렸긴 한데 오우 씨야 끌어내 이제. 3번 일단 멘토스 좀 올려볼까? 어, 야,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다가 아, 또 제가 피디 불었습니까? 아, 고맙습니다. 또 피디를 많이 불러가지고 오, 3번 되겠는데? 에이, 뽑을 거 그냥 찔릴지 모르겠다. 오! 아, 뭐야, 일로 왔어, 씨야. 앞으로 왔어. 3번은 될 것 같아, 앞으로만 오면. 어차피, 아까 내 그 경험상 봤을 때, 멘토스를 다 뽑으면 절대 못 뽑으니까, 무조건 이거 올려놨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멘토스 남은 걸로 밀면서. 멘토스 나중에 싹 쓰랄 수 있으니까. 자, 일단, A 한번 다시 잡아봅시다. 돈이 좀 들겠지만, 오, 잘 잡았다, 이거. 실렸다. 아지야! 아 무거워서 빠지는 거 보소. 딱 좋았는데. 자, 잘 잡았는데 말이죠. 힘은 없는데 이게 아구가 탁 맞아가지고 싹 잡히면 베스트. 모서리에 딱 잡히니까 딱이던데. 여기에는 네 번 더 줍니다. 힘 없는 대신에. 24판 할 수 있는 만원 넘으면. 저기는 20판 할 수 있고. 근데 힘이 세고. 괜히 안 가져가고 계속 쳐다보게 되는 저게. 아 괜히 누가 지나가면서 들어갈까 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게 제가 그냥 갖고 올걸 그랬네. 아이씨 괜히 이제 옆에 놔줘갖고 오 불안해 떨면서. 이거는 돌 아니고요 쇠를 넣어놨습니다. 돌도 차라리 더 잘 들어질걸. 쇠를 넣었어요. 에이 한번 계속 도전해보다. 어차피 오늘 횟수가 좀 네 번 더 있기 때문에 쇳덩그리를 넣어놔. 쇳덩그리 쇳덩그리가 오! 왔다 어! 아 저기에서 이제 약간 진동이 싹 왔을 때 흔들렸을 때 그때 싹 떨어질 뿐이네. 자 선생님 추천 한 번씩만. 아이 추천이 이게 뭐 달랑 20개씩 올라가고 이거 손님들 아이 솔직히 또 오지기 좀 싸줘야 또 기분 좋게 좀 돈도 쓰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외 방송에는 풍선이 안 튀기 때문에 추천이한테 좀 받아줘야. 야외 방송은 진짜 적자입니다. 개적자. 하루에 15만원 쓰고 별풍선 100개 이렇게밖에 못 받기 때문에 추천이한테 좀 오지게 싸줘야 이게 또 아 그래 추천 받으러 또 야외 한번 또 가야지 또 뽑게야지 돈은 들지만 또 어?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아유, 엄청 빨리 담으시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야, 그 없습니다 그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시네. 이게 사실 별로 없어. 저거는 저거 있으면 걸리적거려서 오. 아 일단 좀 많이 갔습니다 그래도. 자 일단 많이 갔습니다. 자 가망성이 조금씩 보이지요. 자 아 좋아 좋아 좋아. 차라리 나 드릴게. 아까 그거 있습니까? 아이고 지금 당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좀 드세요. 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아 이게 당을 좀 채우면서 이거 원래 좀 물렁물렁한 건데 추부 가지고 오 지났다. 겉으로 안으로. 아 조금 아쉽긴 하지만 힘 벌써 저거 에이 힘 오진다. 그래도 모른다 아직 뭐 턱만 오지도 안 걸리면. 네, 네, 민트솜 올립니다. 자, 드론입니다, 드론. 아, 시기 뜨거워. 아, 3번 일로 온다. 그래서 3번은 다 드면 되니까. 와, 에? 오우씨. 자, 들어. 자, 이거. 튜브처럼 생긴 거. 자, 마음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헨리님 팬클럽 감사합니다. 쫑쫑쫑이 감사합니다. 멘토소 주자. 4번 못 잡고. 오! 방금 떨어질 뻔 했어. 우와. 야, 못 먹을 뻔 했다, 제가. 아직 멘토스는 많이 있긴 한데. 여기는 100% 아니면 안 잡힙니다. 100% 4개로 딱 잡아야 돼. 자, 아, 씨, 아, 씨, 잘 나왔는데, 지금. 요쪽에는 이게 좀 불안하긴 하지만, 아까 같은 불상사는 있을 수 있지만, 턱이 좀 나아서, 그나마 긍정적이긴 하다. 저 너무 탄 거 지금 뭐지? 멘토스 너무 탄 것도 있네요. 좋아? 오, 아! 와, 저건 안 잡힐 낀데. 와, 방금 두 개를 치렸는데. 와, 멘토스 네모 탄 거. 아, 맛 좀 보나 싶었는데. 잘 잡았습니다. 아, 저렇게 쌓이면, 뒤에서 앞을 밀어줘야 되는데, 신이 저건 랜덤이 랜덤. 뒤에 쌓는 거는 내가 맞는 게 아니니까, 랜덤이거든요? A 뒤에, 정확하게 놔줘야 되는데 저렇게 놓으면 아 3번이 계속 일로 옵니다. 일로 오면 안 되는데요. 놓지마 이 새끼야. 일단은 잡을 수 있는 거 잡아버리고 좋습니다. 지금 A도 지금 A가 지금 너무 무거워서 올리기 너무 힘든데 아 저 좀 오지게 던지네. 오 A 본다. 오! 아이. 흔들어. 이걸 이렇게 흔들어갖고 이렇게 땡길 수 있으려나? 이쪽은 뒤에 공간이 있거든요. 뒤에서 밀 수 있거든.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매면 3분이 절로 떨어질 가능성. 야! 야! 짜증났어. 와, 이 씨알, 이거 웬만해 올리는데 미친놈, 이거. 일단 절로 무조건 가야 돼. 근데 저쪽 가야 됩니다. 저쪽 가야 그래도 오 좋다. 자 저쪽 가 저쪽. 진짜 힘드네 제가. 우리 힘들. 이거는 진짜 운이다 운. 오 잘 잡았다 잘 잡았다. 이렇게 잡아야 돼. 아이씨. 저쪽에 그래도 지금 3번이 좀 맞고 있으면 A가 올라가면 저쪽에 갈 가능성 많아. 왼쪽에 가면 뽐다 우리가 볼 수 있어. 조. 오! 욕될 뻔했네요. 자 많이 치면 돌파쳐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히말라야 오늘 보 지금 이 정도의 추위에서 영하 지금 45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 두 손 찼다. 베스트 샷 시냈다. 자 좋습니다. 들어 여러분 저쪽 알죠 여러분 베스트 자리. 자 3번은 좀 이따 다시 올리면 돼요. 3번 어차피 잘 올리기 때문에 자 베스트 자리인데 가운데 멘토스 나가지고 저쪽으로 애를 밀어준다면 아, 그렇죠 맞다. 그렇죠
저렇게 베스트 3번 어차피 다시 올리면 됩니다. 자, 지금 나쁘지 않게 됐어요.